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니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아스일까요? 여호야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일까요? 네, 셋 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많은 정성 또 많은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보다도 일이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제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솔로몬 때도 그랬고 또 여호사밧 때도 그랬습니다. 다시스 배를 건조해서 어마어마한 해상무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일터를 열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때마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함께 나누고는 합니다. 누가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MBTI 뭐냐, 그거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려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덮어서 그래프를 봤을 때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어려워하신 적이 없고 어렵게 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니 예, 가난하다, 부유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냥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가난하다, 부유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글쎄요, 그러지 않았어도 그랬을까 하는 것은 제가 지금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도 나눈 건데 상당히 가난한, 극빈에 가까운 가난함 속에서도 저는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들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감당하지 않고 하지도 않았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그의 영들과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에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은 정말 작은 거라고, 정말 작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은 정말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서 그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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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 같지만 그건 굉장한,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뻥튀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과장스럽게 세상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을 뻥튀기해서 엄청 크게 만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렌즈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CBMC 유럽대회가 열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유럽대회가 열리는데 저희 교회 또 기독실업인회 핵심 멤버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많은 손님들 기독실업인회에 또 유럽 안에 멤버들뿐만 아니라 한국, 미주 쪽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지금도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유럽 CBMC 그 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해마다 제가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개회배나 폐회배 주로 이제 폐회배 전문 강사인데 기독실 실업인에 이제 가보면 유럽 안에서 저희가 그렇게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거나 그런 의미에서의 큰 실업인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으시죠. 거의 없다시피 하시죠. 규모가 작아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소박한 경제인들 또 신앙인들이 대부분인데 더러 한국이나 이 미주 쪽에 이제 전통이 좀 더 오래됐거나 규모가 큰 경제권 안에서는 이제 비교적 큰 사업을 하시거나 큰 유통망을 갖고 계시거나 이제 이런 성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굉장히 신앙적인 포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대륙 간의 어떤 그런 비전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실업인 대회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시거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평신도 중에서. 그런데 제가 가끔씩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만
모든 우리 인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놓아서 우선순위가 일터도 교회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정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러면서 너무 교회 중심적이다. 교회 장로님인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고 또 실업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속화의 시작입니다. 여호야다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요아스와 유다와 그리고 그 세계의 운명에 레버리지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섬기고 사랑하고 변화시켜 가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그게 간증이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분들이 교회도 잘 섬기고 잘 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거 분명하죠. 예?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세속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 세상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바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제가 폐예배를 하면 가서 분위기 다 바꿔놓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엔 설교 안 시킬지도 몰라요. 제가 폐예배 때 가서 결론 다 뒤집었어요. 제가 조금 더 심했으면 교회 장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제가 한번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대회 분위기가 다 깨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누가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세속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가 엄청나게 나쁜 짓 하는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살짝 바꿔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아브라함도 참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을 100세의 아들을 주더니 다시 데려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 묻고 항의 한번 해볼 기회가 생겼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속화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우리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인과 그 구성원들과 힘 싸움을 하고요. 힘 겨루기를 해요. 그리고 길들이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의 충성스러움과 늘 그렇게 사랑스러움을 필요로 하게 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인격적인 표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징계와 연단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 징계와 연단은 신약성경에서 훈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없다면 우리는 고삐가 풀려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앞다투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 것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그 간증의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렇게 서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제 시간에 밥을 못 먹었거나 뭔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 어린 애기들이 화가 나고 슬프면 여기에 이렇게 미간에 푸른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 이쁘기도 한데, 예, 푸른 줄. 예. 아니면 좀 더 심하면 이제 그게 붉은 빛으로 변하죠. 붉은 빛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노기가 은은히 서려 있는. 예. 애기들이 그렇게 노기가 서려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작은 반역이죠. 예. 모든 것이 부모에게로 왔죠. 그것은 하나의 축복의 작은 서막이고 시작이고 중요한 루트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넘어갔죠. 여로보암의 길은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용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미 순서가 바뀌면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대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복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웃과 동맹을 맺고 잘 지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엄격하고 무서운, 예, 집안의 강아지와 고양이도 눈치를 보자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격적인 존재가, 그리고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 집안에 엄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시아버지든 시어머니든 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지혜롭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눈에 가시 같지도 하지만 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 융통성이 없어, 아, 거지고대로야, 저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사회생활을 별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물에 불타고 술에 술타면 서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약간의 타협, 약간의 우선순위에 전환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두 다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또 구약성경의 그 배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아달랴와 그 정말 악의 화신들이 가졌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다윗의 등불을 지키려고 행하신 일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냐 다윗의 적통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직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위를 세우려 하신다. 이 말은 자칫하면 사극처럼 들립니다. 예. DNA가 있는, 그러나 이 DNA는 육신의 DNA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DNA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통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형편무인지경이 다시 되면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지 못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 안에는 후기의 요아스가 우리 안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건강할 때는 저항력이 너무나 있는 것 같고 면역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았던 우리가 몸이 조금 약해지면 모든 질병이 우리를 쑤시고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질병의 개연성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침을 한 5개월을 해보니까 이제 감기가 찾아오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기침 가래가, 또 목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연약해지면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물론 5개월 정도 기침이 계속, 그러니까 기침과 이 증상이 지속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다 했어요. 선교지도 갔고 집회도 했고 교회 살 일도 거의 다 했습니다. 새벽재단을 매일 섬기지 못한 것 외에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거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또다시 이게 찾아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체질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질병의 가능성은 내 안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벌의 가능성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 내 안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곧비가 풀려버립니다. 그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마음교회, 익명의 다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리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기독교의 여호야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것들을, 예,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거다, 사자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만약에 우리에게서 등불이 꺼지고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곧비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들이 다시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세상의 일들에 묻혀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얼굴이 다시 딱딱하고 굳어지고 무정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마비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시리도록 그립고 사모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중심에 서 있던, 우리가 필요하고 사모하는 것은 정치나 행정이나 관리들에서 포청청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섬기는 걸 가장 우선에 두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목민관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의 일꾼으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주의 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직분이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아직 마지막 정신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가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울 때에 그의 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에게 무서운 감독관이에요. 그 왕이 권한을 주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정말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뺏어서 왕에게 몰아주는 그런 정도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들이 자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워.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그는 우리가 목자장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양들을 관리하는 작은 목자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그의 도구가 되었던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세상에 군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기가 그렇게 오염되기 시작했고 다른 왕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역대지략을 보면서 성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받았던 이들을 온전하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렇게 흉내를 내고 나중에 자기 권세와 부귀를 탐했던 모습들을 아마 학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번쩍거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언젠가 잘 되기 바라요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이제 우리는 고삐가 풀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도 될 수 없고 양심 있는 일터의 사람이란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고 자기들끼리 서로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끼리 사돈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등불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요. 예배는 입술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왔으면 손과 발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터에서 부지런한 분들은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그런 실행력을 배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서 실행력이 뛰어난데도 하나님의 일에는 머리와 입술에서 손과 발로 전달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족시키는 거죠. 유다 백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데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수리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일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혼을 냅니다. 좀 기가 막히죠.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요, 지금 이 모든 게 없어요. 아달랴가 계속해서 통치를 했으면 아달랴의 포부는 뭐예요?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 다윗의 뿌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길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세속화의 물결이 신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속화시켜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독일 분들이 이제 이렇게 통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저를 만나면서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아, 예배 드려보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이 통역기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was back home.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랬더니 아, 안 들었지만 알겠대요. 아, 이렇게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알겠대요. 그건 내가 배울 만한 건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여기서 외국인인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교적 인텔리전트한 아시아나들, 코리아나들, 예, 그 디칸 큰 차 타고 다니는 뭐 삼성, 현대, 뭐 LG 뭐 이런 데 다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아, 어떤 칼라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예, 그 에반게리칼한 그런 거, 하나님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뭐 오케이,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여러분 보니까 그거 알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제스처를 보니까 알겠어요. 계속 그걸 꼭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알 것 같아요. 나는 좋게 생각해요. 뭐 그런 거죠. 인정해 줄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감사하죠. 네. 뭐 무신론자를 위한 예배 하고 막 비아냥거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그냥 당신들은 열심히 해. 코로나 때 우리 집회한다고 관청에 신고했더니 그 여자 공무원이 약간 어처구니 없다는, 뭐 어쩌라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 집회하면 그래도 신고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아 오케이 언제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새벽에 했더니 그렇게 많이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럼 우리 독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예. 그래서 오케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예. 나쁠 건 없죠.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이 관대함 속에 세속화에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추상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전을 꼭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돈을 내고 주유를 하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표를 끊고 돈을 내고 옷을 사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이게 돈이 필요한 거였어? 라고 짐짓 모른 듯이 하는 거죠. 근데 왕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그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추상 같은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짐짓 대제사장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6절의 이야기죠.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30장과 38장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백성들이 일정하게 자기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하게 했던 굉장히 페어하고 공정한 일입니다. 그 일을 사실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성도들, 청년부라는 이름을 저는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성도이고 그 다음에 주의 교회의 핵심 멤버고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 결혼하거나 이렇게 그럴 거라면 그냥 교육기관이나 청년부로 놔두겠어요. 근데 지금은 19살부터 거의 한 40세까지 20년 이상을 청년으로 보내는데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 우리가 보링장 가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면 예산하고 찬조하고 가서 찬양팀 다 해가지고 가서 해야 되고 식사 공개해야 되는, 그러다가 좀 섭섭하면 우리는 청년부는 푸대접 받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로나 조금 이렇게 차출을 하면 되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어디론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직장이 딴 데로 가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냥 연애에 실패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사라지기도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때가 급하고, 그러기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투자가 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언어 2, 3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말을 아주 잘한다.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여기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부분의 재능에 상당한 뭐 천재급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가끔씩 밥 해주고 가끔씩 모여서 볼링장 가고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력인 거예요. 너무 아까운 인력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권유해서 가끔씩 큐티 몇 개 하고, 여러분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들을 전력화하면, 그들을 군사화하면, 정신 전력화한다면 정말 오늘이라도 유럽 땅을 뒤집어 엎을,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 이미 청년부는 제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아직 전력화를 위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전력화 하자는 거예요. 전력화 하자는 거예요. 네. 30대 중반인 그들을 교육기관 학생 취급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청년부라는 말 없애고, 그래서 청년이 지금 일부 입으면 다니엘 교구, 느헤미야 교구, 그래서 우리 성도로 동일하게 고난도 주고 교회일도 같이 감당하고, 꿈이 있는 교회가 청년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었고 대상이 청년뿐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교회를 이루어 가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중에서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생기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놓고 한 거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바로 전력화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물질적인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일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킹덤 컴퍼니, 기도의 소원은 다 앞에다가 얘기해놨는데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마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갖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일 것처럼 너무나 쉽고 간단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우리가 신발 넣을 장 하나를 이케아 가서 사기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시동 걸고 이케아로 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사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배달을 시키거나. 그 다음은 이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 요시아에게 책망, 요아스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책망할 일이 아니에요. 왕이 행정명령 하나 내리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걸 막았습니까? 제가 보면 여호야다가 어진 사람, 왕 앞에서 왕이 짐짓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얘기하도록 어진 미소 띄고,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레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왕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장로와 방백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궤를 하나 만들어서 공포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은데 거기에 예산은 아마 계속 됐을 거다. 근데 그게 수리가 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횡령이 있었을 거다. 그런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누구나 당연하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바티칸이 부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뭐 검은 돈이나 횡령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 대부와 같은 영화에 보면 바티칸의 핵심 주교들과 경제적인 실력자들이 뭔가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여러 가지 얘기해 주죠. 그런 부패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없어 보여요. 빨리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시 여호야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부패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할 생각. 그냥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해서 궤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다가 두게 하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성전 문 밖에다가 궤 하나 두고 거기다 돈을 다 넣게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요. 백성들과 방백들이 기뻐하여 돈을 가져다가 던져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새지가 않아. 네?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분실도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네. 우선 이거 어디다가 투자해놓고 나중에 써요. 아니면 누가 전용해서 아 이건 우리 부서니까 우리가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이 기록이 엄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뭔가 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 왜 그런가? 충성스러운 일꾼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많이는 필요 없는데 적어도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그런 여호야다, 제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호야다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아야 또 발견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후에 최대의 발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설교 여호야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호야다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안배가 놀랍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뉴스 보면서 혀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세상을 일구어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지켜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바로 이 중요한 일에 비해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세우는 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생 수고하고 행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적은 물방울 정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울림이 있는 큰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획안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올리는 여호야다 같은 그 시대의 기준축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양화진 묘지에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묻히게 하는 것처럼 여호야다는 죽어서 130세, 예, 성경의 완전 수명은 120세인데 예, 거기다가 좀 더 쓰자, 10 더 얹어서 130세 완전수의 축복된 수를 누리다가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축복된 수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묘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요아스는요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다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고삐가 풀려서 그 바이러스는 그의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불행의 초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는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감격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희에게는 슬픈 이야기보다는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지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항상 축복의 무게를 두신다. 그렇습니다. 예. 디아스포라, 중부전선은 깨어있는가? 하나님, 우리 깨어있습니다. 너희는 말씀 앞에 살아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고소를 받지 않는가? 끊임없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으실 거예요. 마음을 놓으실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등불을 옮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살아있으시고 말씀 앞에 깨어있고 예. 조금만 무슨 바람만 불어도 마치 뺨 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늘 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끄떡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수아와 같고요. 그리고 갈렙과 같습니다. 예, 별말하지 않잖아요. 별말하지 않지만 그는 분명하고 단호하고 말씀 위에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안에 늘 죄의 개연성을 품고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 준비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이고 우리는 늘 자책하고 정죄받기에 너무나 연약한 성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전당에 묻힐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헌액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이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명예와 존엄은, 그리고 우리의 집안이, 여러분의 집안이 육체적인 집안이든 믿음의 집안이든 하나님께서 그 존귀를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